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습니다. 아이가 생긴 아빠는 1년 안에 무조건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가게 하고 첫 달 급여는 회사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겁니다. 아무래도 남자 육아휴직은 거의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무화가 되니까 주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이제 뭐 아내한테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의 의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 우리는 뭐 사회 공헌을 위해서 우리 기업은 뭐 사회 CSR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하겠다 뭐 이런 보여주기식으로 접근을 하면 길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봐서 큰 효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경영진이 이해하고 직원들을 끌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스웨덴, 덴마크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채울까요?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동료와 선후배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. 일종의 품앗이인 셈이죠. 지금 다양성 하는 거 아니에요? 뭐 업무가 과중되거나 이런 느낌은 안 받으셨어요? 과중됐습니다. 네, 과중됐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 임시인계라고 느끼기도 했고 언젠가 또 제가 해야 될 업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가장 처음 느꼈을 때는 어렵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막상 해보니까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됐고 업무 분담으로 힘은 들지만 의무제 도입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. 한 달 지금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그 이후에는 뭐 되게 제도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둘째가 있으면 또...